제가 오지랖 넓게 이제 기간제 모임으로 개선 모임을 들락거 했던 거는 지금 그래요.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들 연수를 이렇게 3월에 2월에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3월에 나가자마자 좌절을 합니다. 너무 현장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현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좌절하셔서는 안 되겠다. 기간제 할 때 저 예비교사일 때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기웃거리고, 그때 뭐 영상 잡는지 기억도 없는데, 그랑이실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에 헛수고란 일이 없구나. 그때 맺어진 인연으로 제가 여기 인천에 양경여중까지 들어왔습니다. 양경여중 들어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느낌이 편안해요. 학교 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바쁜 선생님들을 오히려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사립에 있다가, 사립에 중학교에 있다가 이제 공립을 넘어간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면 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특히 산을 이렇게 좀 언덕을 띄고 있는 학교는 애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순해져. 어떠신가요? 아,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저는 학교를 옮길 때, 공립대 이제 5년 만에 한 번씩 옮기잖아요. 그럴 때, 미리 학교 전화하고, 답사를 꼭 해가지고, 산을 끼고 있는 인성이 달라요. 등나무도 쭉 둘러있고, 그리고 또 애들 얼굴, 이제는 학교 연수를 2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 얼굴 표정 상태예요. 어떤가? 그 애들 표정이 맑아. 그치? 예. 그 무기력한 애는 있어도 나대는 애는 별로 없겠다. 맞나요? 나대는 애도 있나요? 무엇보다 저는 오늘 양경여중 연수에 제 생에 가장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질문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질문도 좀 새로웠어요. 이 낯선 행동 교사 119 강의학 다니다 보면 전국 질문이 거의 90% 이상이 같아요. 근데 양경여중 질문은 새로운 질문을 말해서 또 되게 기뻤어요. 또 똑같은 얘기하다 보면 저도 좀 지루해지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대원, 저는 강의의 대원칙이 이겁니다. 퇴근 시간은 사소하다. 그런데 그런 거 하려 보니 이건 정말 간단 명료하게 촥촥 해야 이게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지금 강의 여기 녹화하고 있거든요. 화면. 저 옛날에 코로나 고립적 한 10년쯤 전부터 이걸 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유튜브에 올려놔. 선생님들 명함 보시면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유튜브 계정인데 거기에 올려놓은 영상이 6천 개가 넘어. 아마 다 개인이 올려놓은 걸 따지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전부 그냥 하염없이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그래요. 그럼 사실은 애들 보러 저는 조는 아이들을 위해서 찍어주는 거거든요, 수업을. 애들 조이면 또 놓칠 수 있잖아. 그럼 언제든지 다시 봐라.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 애들이 안 보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근데 시험 전날은 들어와서 좀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지금 이제 찍고 있습니다, 또. 찍고서, 이제 손님들, 쪽에서 잘 잘라서 올리려고 합니다. 간단하죠? 네. 네, 그냥 간단해요. 원격 연수.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폭풍이 오면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런 수업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냥 선생님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야. 교실에 나와서. 그리고 혼자 원맨
순수하게 그러면 한 세 명 정도만 나오라고 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애들은 집에서 보고. 그러면 얼마든지 생방에서 수업 가능한 사람이야. 어제 여기 지금 보면은 게시글이고요. 상품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퀴즈를 해서 드리려고 거기 사인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 제 책들은 엄숙하거나 뭐 선생님에게 좀 노력을 요구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학급 경영책도 사실은 제가 시리즈로 날로 먹는 담임들이 그걸 시리즈로 썼어요. 교사가 담임에서 너무 짓밟으면 안 된다. 수업에 올인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담임을 할 것인가를 했는데 책 제목을 참아. 학급 경영들도 보시는데 선생님이 날로 보고 이럴까봐 좀 그걸 온 집어넣을 뿐인데 아까 선생님 아까 책 사인 받으신 분이 예 저기 사인 받으시는데 저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1인 2력 하셨다고 하는데 1인 2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아이가 내 반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느끼려면 1인 2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 기여해야만 소속감을 느껴요. 기여하지 않으면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사일이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교사 리더십이고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 이건 올해 나온 거. 네.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상담 이게 필요하면 쓰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애들이 어려운데 학부모가 더 어렵네. 그래서 아 그동안 써왔던 글들을 모아서 이거 상품 안경 결혼한 지는 이제 수업하실 때 역할극 할 때 얘들 쓰여주시면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인터넷으로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올려주신 첫 번째가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의 증대. 학생과 학생의 갈등,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이게 특히, 여중에서 아내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들은 관계에서 싸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제가.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단한 다툼은 그냥 선생님께서 두 아이에 갖다 세 명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고 전달만 하셔도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무슨 서클? 회복적 서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반사놀이라고 해요. 얘가 한 말 반사, 얘가 얘는 이랬더니 반사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게 반사놀이. 근데 이것은 이렇게 아이들 간의 갈등을 준비하는 데 제가 볼 때 최고예요. 어차피 갈등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오해를 선생님이 중간에서 받아주고 받아주고 또래 중재해가지고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단점 언제 끝날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두 아이의 관계가 갈등이 오래된 부분. 제가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좀 빠른데? 아 됐다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써놓고 있는데. 자, 실제로 회복적 서클을 제가 배우고 수업 시간에 애들이 고등학교들이 수업 중에 와당탕 하는 거야. 치고 뭐 뒤통수 치고 이런 상황. 이럴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잘 됐다고 바로 녹음하고 녹음해서 녹음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머니에 써놓고 있는데
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맞장구가 치는 거예요. 영혼 없이, 영혼이 없어도 돼. 그랬어 이거예요. 상황에서 아까 그때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질지 보여줄래 한번? 그대로 일어나서 어느 정도 그때 얘가 오전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해석해 주죠. 이렇게 딱 할 때 두려웠어?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에 때렸어? 고통수를? 얼굴은 어떻게 때렸어?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와요. 얘는 왜 기분이 나빴어요? 미안하다고 안 해서 기분 나빠서. 그런데 B라는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자기가 이걸 미안하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 괜찮냐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막았어? 진짜 쉽죠? 반사놀이야. 그래서 아까 저기 쳐서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 상황이었고 그 상황까지 우리가 본 거네? 그리고 근데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나 보네? 네. 괜찮죠? 네, 별거 없더라는 거. 지금도 흥미롭게 있는 것 같다? 그치? 평소 이런 거 쌓인 거지? 그런 거 없어? 오늘 순간적으로 그런 거야? 그 못 참고 가서 때렸을 때 어땠어? 맞았을 때? 근데 그게 아까 어깨를 저 지금 일어나서?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애 두라고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이 지금 수업 중이라 그냥 보고 있는 단지 배심원이 돼버린 거예요. 응, 배심원이 돼가지고 얘기 듣더니 아예 똑같은 놈이네 이런 얘기예요. 쌤입니다. 둘 다 똑같네. 그래서 의도가 있어서 다해야 될 이유는 없었네. 네, 이런 경우 이제 법을 사게 이해되는 거예요. 네. 판단의 기준, 폭력적인 자체를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딱 하나야. 세 가지 기준인데 우선 피가 나거나 피해가 없어요. 누군가 이 자식 중에 코피가 났다든지 그런 건 아웃이야. 그냥 바로 콧대요. 자연스럽게 이 갈등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아요.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해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폭대에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자로는 누가 집에 있다? 선생님이 집에 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외상은 없는 것 같고. 네. 시간을 줄 테니까 바깥에 나가서 둘이서 대화하고 들어오느라. 그러면 화해 안 하고 들어올 놈이 있겠어요? 그러면 없지. 바보죠. 네,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회복적 서클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과가 이제 여중에 계실 때 특히
남자 선생님이 요건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그 여자애들의 심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요 주소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순 선생님께서 소녀들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리되어요. 아,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저도 우리 딸내미 사춘기 때 그 힘들어하는 거 지금도 상상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관계에 의해서 거기서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장성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편집하셔서 애들 소녀가 살아가는 것은 참 많다. 이 책 이분도 제가 이제 처음에 주목했던 책이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한 300쪽 가는데 선생님 절대 읽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너무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어. 그런데 이걸 읽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뭐가 낙수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결국 여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어른들이 불어넣어주는데 뭐냐?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의견이 있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 착하다, 순하다 그러면 답을 해 못해. 못하더라.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쭉 선생님께서도 좀 살펴보시고 요 내용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또 나눠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녀들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학교 규칙이나 선생님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규칙이나 선생님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 요거는 링크를 하나 걸었네요. 요거는 저는 이걸 훈육 방법 중에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결과를 안내해 주는 것에 포인트를 둬요. 그런데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의외로 학대의 선도 규정, 지금은 생활 규정이라고 하죠.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 가령 애들이 수업 방해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셔.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캠페인 수준으로 이거를 전개하셔야 되는데 그 학교 생활 규정 속에서 수업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따로 좀 모으셔서 생활 학습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양식을 여기 지금 학교 규정에도 양정여중에도 규정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를 하는 불손한 태도의 경우 원외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런 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이나 단체 행사 및 교육할 때 불참한 학생 이런 선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교권 침해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난리가 나잖아요. 얼굴에 뭐 피해 선생님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2단계에서 적절히 애들이 제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뚜껑 열려버리는 게 애들이. 그래서 그런 행동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교실에 애들 그 잘 보이는 거 거울 옆이나 거울 옆에서 시시때때로 봐야 돼. 아 이게 이런 행동이야? 교칙에 이런 게 있었어? 이거를 스며들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낭종에도 순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좀 자리를 하셔서 얘네들이 규칙을 이렇게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징계를 적절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이해해 주기 어렵다. 하, 이것도 참 철학적인 고민이 느껴지거든요. 이거예요. 애를, 원인을 알기 전에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근데 원인을 알고 나면, 어때요? 나무라지는 못해.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게, 그 어디선가 왔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이 아이를 이해하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제가 쓴 책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이 책은 수업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과 참 싸웠던, 평생 교직에서 싸웠던 이야기들인데, 결국 뭐냐,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원인을 외면하면 안 되는 그 딜레마, 이 교직이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 정도 이 책으로 대신 제가 소개할게요. 자,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나 우울감이 높은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독과 시간이나 학교 근무시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 근무시. 이제 아까 안대현 부장님의 1인이적, 1인이적 이야기는 안대현 선생님한테 다음에 꼭 외부 강사 모시지 않아도 전화 꼭 되는 거죠. 예, 안대현 선생님한테 1인이적 하시고. 제가 그 애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는, 이게 교실에 있는 학사 달력이에요. 예, 동네에서 보내준 거 이렇게 출력한 건데, 제가 했던 방법은 여기 이제 네. 주번 활동에 대해서 동료들로 하고 평가하도록 한 거예요. 5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3.5점 이상이 되면 애들 생활기록에 5점 만점에 동료평가에서 3점 몇 점을 받았음. 그러면 29명 중에 5위에 해당하는 등수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4팩트만 적어줬거든. 그래서 이런 걸 왜 한, 그럼 대부분 다 3.5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상대평가가 아니겠군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뭘 느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울감의 치유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상품 드릴게요. 우울감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네. 저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갈 수 있는 퀴즈예요. 이렇게 결국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데는 우울감이 있더라. 특히 이제 애들 사자건거 따지는 애들 있죠? 걔네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애들이 따지는 거는, 선생님 저 우울해요. 그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 저는 왜 제 인생이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하는 거 이상도 이해가 아니에요. 따질 때는 논리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가 슬픈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하겠네요. 0.5점 깎였어? 어떡해, 안타까워. 그러고 마는 거예요. 틀렸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게 우울감 때문에. 근데, 우리 코로나처럼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돼요. 무엇과 무엇이고요? 정답. 네! 소속감. 소속감과
공감입니다. 오, 저 공감 어때요? 워크 쓰고. 이게 제가 풍선의 아름다운 속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우울감 잡는 100% 백신인데 바로 소속감과 자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 담임 선생님이 학급 담임 선생님이 소속감을 책임져 주시고 교과 담임 선생님이 뭘 책임져 주죠? 자존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왜? 교과 담임이 어떻게 자존감을 채워줘? 바로 이 그림 사전에 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원본이 있어요. 바로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94년도 94년도 이거예요. 94년도 원본입니다. 어느 날 그 이 아이가 좀 독특해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잠도 안 자. 그 좀 특이한 거예요. 그 담임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 데서 없대요. 선생님 일하다가 슬쩍 저를 보시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얘기만 하고 돌릴 자리입니다. 없다 알아듣지. 그래서 경직이 일주일만 해도 알아들어.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네. 아, 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연습장을 펼쳐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화가 가득해. 그래서 요즘 봐라. 신화한 제주가 있네. 그 제가 그한테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로 그려줄 수 있겠니?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다음날로 15개 누르왔네. 이렇게. 와. 이 아이가 제 인생을 이렇게 은퇴하고도 이렇게 적당히 맞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아이가 덕분이에요, 덕분. 그 아주 잘 예쁘게 잘 그려서 화이트로 지워서 위에 화이트로 지웠잖아요. 화이트로 지우고, 그죠? 화이트로 지우고 나눠줬다, 애들. 이게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예요. 1번 루프. 루프. 지붕. 2번 텐트. 3번 드랍 떨어뜨리다. 4번 비, 5번 클라우드, 6번 프리즌, 7번 퀸, 8번 엔드, 9번 이건 모르죠? 타코야, 멕시코 음식. 아는 이상한 거야. 그래도 이거 잘 배웠죠, 타코를. 네, 대단한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10번을 가장 놀랐어요, 10번. 윈드를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해요. 11번 허트 아프다. 허트. 12번 스팅 쏘다. 영화도 나왔었지만 스팅. 13번 허트 HUT. 오두막. 11번 14번 워크. 15번 힐. 근데 이걸 나눠주니까 그렇게 제가 사립에 있다가 고등학교 국립 여중으로 갔어요. 이런 양 여기처럼 양념 여중처럼 있는 데 봤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애들 문법 잘난 척하고 문법 아 이것이 좀 그런 거야. 박수까지 쳐서 근데 하면 애들이 좋아하듯이 뭐해. 그런 위기를 이 아이께를 벗어. 그 다음부터 얘들아 외지 마 표현해봐. 외지 말고 표현해라. 그랬더니 그 뒷면에 보시면 여기 말로 표현, 홈메이커라는 단어를 내가 상상해서 그렸어요. 얼굴 표정, 얼굴 표정 보세요. 얼굴 표정 봐주세요. 어때요? 이게 없는 그림, 교과서 없는 그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한테 선생님, 저 미대 가려는데 추천서
엔? 저는 이 아이의 진가를 알죠. 그래서 아우 내가 못 써준 이유가 없다. 써줄게. 또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인터넷에서 갈무리 카페에다 갈무리 해놨거든요. 그거 아주 추천서 써준 거예요. 추천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 수원여대 7명 미대 뽑을 때 얘 추천서로 가슴. 그러고 나니까 막 제가 수업에 스타가 된 거야. 별의별 숙제가 다 나온 거야, 애들이. 이거 뭐, 애들이 싫어하냐, 라고. 이런 숙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모양이요. 이렇게 나와. 어떤 애는,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이게 애들이 이거 뭐 싫어하냐, 이러더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영어 단어를 하나 숨겨놨어요.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멸종이라는 단어. 아, 이게. 자, 교과담 선생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데? 자존감을. 수학에 금의 공식이 안 되고 인수분해는 안 돼도 도형할 때 각도 계산은 안 돼도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냐. 예각, 등각, 직각 이런 거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차원에서라도 하도록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왜? 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예요? 1위. 그 얘기는 우리 1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죠? 애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과를 이용해서 자존감을 키워주시면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2000 양경여중 그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개교 1946년이야? 맞아요? 그렇다면 이 사립의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풍부한 자원. 아, 이 46년의 역사가 이천에 웬만한 여자 그 리더들 여기 출신할까 싶어요. 시장. 시장민? 시장. 이천 시장도 잘 됐네. 아, 저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재미를 본 게 졸업생 멘토링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선배들이 많으시니까 학교에다가 이제 벌써 이 정도 되면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렇는데 돈보다 사람의 투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천 시장님은 진로의 날 이천 시장님 오셔야 돼. 그래서 정치를 꿈꾸거나 행정을 꿈꾸는 애들은 그 시장님과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 인적 자원이면 지금 재학생과 1대1 멘토링도 가능할 수준입니다. 저는 사립에는 부서가 졸업 동문을 이렇게 하는 부서가 하나 따로 학부모도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그 학교 운영에 지금 그 왜 이 졸업생 진급 멘토링이 중요하냐면 예, 제가 평생 보니까 어떤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치냐? 돌발 퀴즈, 이거 없는 애들이 사고 쳐요. 뭐. 예,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쳐요. 손, 저 맨 뒤에 손 들으시는데, 뭐예요? 네, 정답입니다. 올라가세요.
후보는 그래서 저는 생활기록부에 진로상황이 좋잖아요. 네, 거기 또 거기에 진로상황을 생활기록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왜냐하면 3월 초부터 자꾸 달달달달 볼까, 너 꿈을 어떻게 정했냐 이렇게. 왜냐, 꿈 없는 애들이 자꾸 선생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너의 미래와 싸워. 왜 나하고 싶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해주시면 진로 졸업생을 활용한 진로 민트링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음, 명찰과 용의여서 적발에 근거한 학급 우수 시장은 정말로 우수한 학급을 선발하는 기준이 될까? 이건 뭐 제가 답할 건 아니고. 그런데 저는 무엇 때문에, 학교장사 애들 모범상은 있나요? 네. 모범상, 그거. 저는 이 모범상 제도에 대해서 참, 학교별로. 있어요? 몇 년 정도? 학교까지도. 학급별로? 학급 내 학생은 아니고? 학생은 학급 내에서는 아니고? 지금 없어졌구나. 옛날에 왜 학교장 한 거 6개, 뭐 효행상, 무슨 상 이런 거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저는 그때, 이게 지금, 이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 이게 애들의 눈높이에서 이건 우수한 거야 라고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학교장사 모범상 뽑을 때 그 기준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임의도 줬지.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그 대연 주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래서 이건 내가 너무 의미를 주는 것 같다 해서 애들한테 투표를 하게 했더니 여기가 또 함정이 있어. 인기 있는 애가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그건 아니잖아. 진짜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모범의 기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지금 무슨 이 출결 내신 규정 있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규정 출력 반영해서 오죠. 왜냐하면 지각이 많아지면 학급이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해져버리잖아요. 참 힘들어. 지각이나 특히 무단적 교육은 아주 안 좋잖아요. 그거 5점. 인위적 동력평가를 해봐. 5점 만점에 이렇게. 주관활동도 동력평가에서 5점, 토탈 15점 만점해서 학교장사 모범생 추천해주세요 그럴 때 이거 가지고 함께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애들한테 형식상으로일지라도 입법 예고하고 얘들아 선생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추가할 수 있어 일주일 후에 토론할 게, 그래서 토론하고, 토론 실제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지. 근데 반대는 있어요. 투표하면. 왜? 지가 줘서 많은 애들은 불만이거든. 그래도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돼. 그럼 반대표가 5표가 나와서 그것도 의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명 중에 2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고 뭐 직권이 몇 명이었다. 그래놓고 그리고 또 이거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수입이 생겼냐. 제가 일체 개입 안 하잖아요. 학교장상 모범상과 장학생 선발하는데 일체 개입을 안 하고 요거 나오는 대로 담당이 또 있어. 선거관리위원장.
걔는 통계 내는 애야, 걔가. 그럼 그 애가 통계 딱 내서 발표시킨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예, 이번 모범상 대상은 몇 등 누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추천서 쓸 때도 그대로 그냥 사실대로 써요. 1인이랑 별과, 출결 몇 점, 몇 점 학급 규칙에 따라서 오늘 추천한, 그리고 또 그대로 생활기록부 종합 의견을 입력을 해줘요. 어때요? 날로 먹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보시면 카리스마가 있게 되겠어요? 없게 되겠어요? 카리스마가 저는 정말. 근데 애들이 나중에, 아, 우리 담임 진짜 이걸 해. 어머니. 친절. 친절. 아닙니다. 친절 아니에요? 친절 아닙니다. 왜 저를, 예? 추종. 추종합니다. 친절하다? 아니, 아니에요. 친절. 정답입니다.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고 무게로는 아 카리스마가 인상을 쓴다고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다녀도 애들이 나를 카리스마 있게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 규칙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학교장상이 점점 의미가 커지는 추세라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어떤 것이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한 번 정도 애들과 그래서 이 그 이 명언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되게 하라 준법자가 되게 아 이거 맞추시려고 하셨구나. 올라가세요. 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맞이하는 퀴즈. 지금 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답이 보였을까요? 네. 글씨는 신세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